FMR 투아웃 풀카운트. 지금 M카무드를 향한 시청자 여러분의 기대가 외야 펜스만큼 높이 올라와 있는데요. 과연 오늘 경기 어떻게 마무리될지. 투수 와인드업! 띵! 빵! 좌중간 쭉쭉 퍼져나간다고 담장 넘어! 갑니다! 홈런! 예! 홈런! 둘, 셋! 안녕하세요, MC 샤인! 멍! 또! 캡! 큐! 팬스를 시원하게 넘기는 홈런처럼 오늘 M카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훌쩍 뛰어넘을 반가운 라인업과 함께합니다. 먼저 최초 공개하면 역시 M카죠. K-POP 씬의 든든한 형님들 슈퍼주니어 D&E와 B2B 이창섭의 컴백 무대와 반가운 예나 배너의 컴백 무대가 M카에서 방송 최초로 공개되고요. 글로벌을 사로잡고 있는 핫 루키 미아오와 키 NCT WC의 무대도 준비 중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은 내가 짱 높왕 과연 무엇이 그렇게 높았을지 잠시 후 차차차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명탐정 또난으로 변신한 재현이와 저 소희를 9월의 머슬리 M카 픽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1위 결정 생방송 투표 참여 방법은요. Mnet 플러스 앱 다운로드 후 Mcountdown 투표 페이지에 접속하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번 주 1위 후보부터 확인해 볼까요? 보여 주세요! 네모네모하게 돌아온 예나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M카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모네모로 돌아온 예나입니다.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다는 이번 타이틀곡 네모네모 어떤 곡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타이틀곡 네모네모는요 각지고 운하고 뾰족한 그런 상황들을 도형 네모의 빗대서 표현한 곡인데요. 굉장히 재미있고 재치있는 곡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아, 네, 저는 노래 가사가 굉장히 귀에 꽂히더라고요. 삐뚤빼뚤에 like 네모네모 네모네모 이게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 지코피님이 작사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That's right! 맞습니다! 지코 선배님이 저희 오빠 친구여가지고 또 이렇게 이번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또 M카에서 오빠 친구 아들을 오치나를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와, 오치나는 못 참죠? 참을 수 없죠. 그렇다면 오늘 네모네모 안무 챌린지는 우리 오치나 씨가 함께하는 거 어때요? 저 너무 영광입니다. 아빠, 보고 있죠? 그럼 아빠 친구 동생 아친동 씨 포인트 한번 알려주십시오. 오케이 바리, 포인트 한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네모를 만들어주시고 네모네모 네모네모 사이 돌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오. 네. 그럼 오치나 씨와 아친동 씨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케이 바리, 그럼 바로 음악 주세요. 안무도 네모네모 그 자체에 아주 중독적입니다. 네. 잠시 후 예나 씨의 네모네모 무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네모네모 외에 한 곡 더 준비하셨죠? 맞습니다. 설탕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 설탕이라는 곡도 제가 좋아하는 대상을 설탕이라는 걸로 비유를 해가지고 되게 스윗한 노래인데 이 노래 또 특별한 무대가 있어요. 뭐냐면요, 제 네모네모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저희 네모 친구들이 함께 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지켜봐 주세요.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무대 기대해달라는 기대 멘트 혹시 동글동글 빼고 네모네모하게 혹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톰톰 튀는 점의 컴백 무대 마미 봐주세요. 예! 네모네모. 네, 밤솜 최초로 공개되는 예나 씨의 컴백 무대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이번에는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줄 어센트, 휘브, 더윈드의 컴백 무대와 9월의 M카 픽은 이 안에 있어! 저 재현이와 소희가 소개하는 9월의 먼슬리 M카 픽이 준비 중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어센트의 컴백 무대부터 만나 보시죠! 네모네모! 네모네모! 10월 첫째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현재까지 생방송 투표 상황이 아래로 나가고 있는데요. 연준이 95%, QWER이 5%로 현재까지 투표는 연준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방송 투표는 계속 열려있죠. Mnet 플러스 앱 다운로드 후 Mcountdown 투표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서둘러 주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귀를 호강시켜드릴 시간입니다. B2B 대표 명창, 이창섭 선배님 어서오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B2B 창섭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니, 무려 12곡으로 꽉꽉 채운 첫 정규 앨범으로 돌아오셨는데요. 앨범 자랑부터 마음껏 해주세요. 아, 네, 일단 첫 솔로 정규 앨범이고요. 그리고 앨범명이 1991인 이유는 제가 1991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했던 음악들, 그리고 들어왔던 음악들, 해왔던 음악들, 모든 것이 다 집약되어 있는 앨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와, 타이틀곡 33 소개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아, 그 제가 올해로 33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목이 33입니다. 33살이 돼서야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것들, 알게 됐던 것들, 깨달은 것들, 뭐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마음가짐 등을 담은 노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선배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엠카 시청자 여러분께 귀호강 시켜드린다고 약속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약속을 왜 네. 하셨죠?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제가 혹시 이 자리에서 33 한 소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 해도 후회 안 돼도 나갈 뿐이야 멈출 수 없어 oh, 너 있는 곳으로 네 이런 거 와 기호강 제대로 했습니다. 저희가 선배님 컴백 기념 선물로 답가를 준비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저희가 준비한 노래를 살짝 불러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그럼 저희가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난 그냥 그렇게 살아 너를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선배님 혹시 저희 선물 어떠셨나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K-POP의 미래입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또 선배님의 타이틀곡 제목이 33이잖아요. 네. 제가 선배님 10년 뒤면 딱 33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멋있는 네. 10년 뒤 네.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멋있는 33이 될지 10년 차이 나요 저랑? 그렇군요. 아 일단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지금처럼 열심히 살면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하면 정말 위대한 가수가 되어있지 않을까. 33살에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나저나 10년 차이라고요? 다 10년 차이가요. Do your thing, bro. 네, 이창섭 선배님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 방송 최초로 공개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계속해서 NCT WC, 피프티피프티, P1하모니, 미아오의 무대와 오늘은 내가 짱, 높, 왕, 차차차까지 쭉 이어지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NCT WC부터 만나 보쇼! 재현씨, 소희씨! 아니 오늘 경기 승리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좋아요, 그럼 우리 선수들 마지막까지 더 힘내시라고 국민 응원가로 불 좀 지펴볼까요? 그럼 바로 뮤직 큐! 여러분도 같이 해주세요. 흐르는 비열 야 역시 국민의원과 막 그냥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네 그럼 이 열기 이어서 계속 달려가 볼까요? 이번에는 네모네모 예나와 오토매틱으로 돌아온 배너 그리고 보컬장인 이창섭의 컴백 무대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먼저 예나의 컴백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으샤라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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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 큰형님들 오십니다. 거기 거기 베베 거기 거기 베베 모두 보여주세요. 슈퍼주니어 디엔이 어서오세요. 예! 네, 먼저 엠카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디엔입니다. 우리 슈퍼주니 어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힙합으로 돌아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타이틀곡 Go High 어떤 곡인가요?
이거 재현 씨가 알고 네. 있지 않나요? 어떤 곡인가요? 네. 아, 이 노래는 네. 봉은사 앞에서 봉은사 마이크 앞에서 타고 어. 신으면서 들으시면 되는 노래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네. 네, 굉장히 힙한 힙합 댄스곡이니까 여러분. 네네. 네. 굉장히 멋있는 무대 오늘도 좀 이따가 보실 거거든요. 네. 어. 같이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 저희 가사 중에 네. 안 해본 거 해보라서 다 해보는 중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안 해본 거 많이 네. 많이 해보시고 경험도 하시고 저희 네. DNA 노래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너무 좋아요.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역시 요즘 선배님들께서 안 해본 거 다 해보고 계시는 중이라고 들었어요. 네. 안 해본 거. 네. 안 해본 거. 이렇게 저희가 제가 안 해봤던 안 해본 거를, 거. 안 해본 거를 좀 해보려고 안 해본 거 중에. 네. 제 우리 멍토끼 팬분들께 선물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선물이요. 자, 제가 우리 멍토끼 팬분들께 조심해 조심 조심 감사합니다. 조심 조심. 자, 여기 드릴게요. 드릴게요. 역시 마음이 따뜻하신 우리 형님들. 여러분, 역시 저희 앨범 아니, 잘 부탁드립니다. 와. 네. 안 해본 거 해보라서 다 해보는 중. 자, 저희 앨범 잘 부탁드릴게요. 안 해본 거. 와. 네. 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도 선배님들과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려고 했는데 해도 될까요? 네네. 다 해보시죠. 네. 어, 좋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한번.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또 명불허전 댄싱머신 2 선배님들과 영광의 챌린지를 어머나. 함께 야. 함께 해볼 수 있을까요? 어. 생각 좀 해보고 잠깐만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요? 한번 해요? 오늘 할까요? 갈까요? 괜찮아요? 할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음악 주세요. Let's go. That bad. That bad. Top top pick. 안 해본 거 네. 그럼 이번엔 저 명재현 차례입니다. 대단해요. 보죠. 웃긴 놈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요. 네네네. K-POP 대표 예능돌 휴주 선배님께 차세대 예능돌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여기 M카에서? 네. 좋습니다. 여기서요. 아, 굳이 여기서? 여기서 뭐라도 좋습니다. 해볼까요? 네네네. 보여주시죠. 잠시만요. 네. 재밌다. 재밌다. 벌써 재밌다. 아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윤혁 선배님 좋아하는데 이한이랑 리우방 콘서트에 초대하셨으니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해요 나한테! 우리 콘서트 안 했으니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나한테! 잠깐 우리 콘서트 왜 안 왔어요? 잘한다. 근데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능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네, 최고예요. 그럼 마지막 저 이소희. 아니 괜찮습니다. 마지막 저 이소희. 시간이 없어요. 선배님들께 네. 오랜만에 다음,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오랜만에 소개를 해야 돼. 네. 바로 애교! 다음 네. 무대는 애교인데요. 네? 아, 다음 무대가 애교. 애교예요? 아이돌 베테랑의 애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 예! 선배님 귀여워! 무슨 뭐라고요? 야, 선배님 귀여워! 아, 애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 같아요. 시간만 알려주세요. 어떻게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 같이.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제가 네네네. 감히 한번. 퐁! 이소희 귀여워! 저희는 안 하고 넘어가도록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뾰뾰뾰뾰뾰 다 같이. 다 같이. 하나, 둘, 셋. 뾰뾰뾰뾰. 네, 동생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신 우리 마음 따뜻한 큰형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슈퍼주니어 DNA 선배님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함께하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꼭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기 선배님의 플레저샵 무대부터 만나 보쇼. 10월 첫째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이 트로피는 연준 선배님께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저희는 앵콜송 함께하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월드 넘버 K-POP 차트쇼 M 카운트다운! 안녕!